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아시안 포레스트하고는 다른 정갈인데요. 어떤 종류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이제 꼬리 독친 끝에 부분이 주황색, 살짝 연한 황토색 같은 느낌이고 꼬리가 이제 좀 얇습니다. 되게 이제 각져 보이는 꼬리예요. 여기네. 새끼 정갈이 나왔는데요. 와. 오, 되게 통통하다. 이거는 아시안 포레스트 같기도 한데요, 이건? 와, 진짜 조그마요. 유체 이제 갓 나온 개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한 2-3주? 조금 된 개체 같습니다, 이제. 와, 저기는 지금 나무를 타서 기대원을 잡고 있습니다, 저기는. 오! 오, 또 나왔어요. 우와, 와, 계속 나오네요, 이제. 정갈 삼총사입니다. 와, 진짜 귀엽다. 오, 여러분 여기 이제 붙여놨어요, 성체. 저희 안쪽에서 이제 새끼가 계속 나온다고 하네요. 와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거 기대온이 난리 났습니다, 진짜. 장갑부터 시작해서 막 단각, 레드기어 진짜 엄청 많습니다. 진짜 이 정도로 막 나오면 해충급인데요, 진짜? 이 기대온이? 한때 농작물 피해있다에서 해충이라고 한대요. 그쵸? 와, 진짜 이게 너무 많은데요, 진짜 이 정도로. 사탕수수 되게 좋아한대요, 사탕수수. 와, 지금 첫 번째 타란툴라가 나와졌습니다. 아마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크기가 상당히 좀 큰 편 아니네요, 작네요 좀. 살짝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되게 귀여운 사이즈 같습니다. 가까이서 좀 찍어줘. 어, 뭐 먹이!